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의 청자 여러분. 오늘의 제목부터 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햄스트링은 척추의 보석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척추하면은 치료를 위해서 적절한 자세, 운동, 항상 여러분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의외로 간과하는 것이 스트레칭이거든요.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 햄스트링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임팩트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햄스트링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햄스트링은요, 여러분, 우리 다리 뒤에 있죠? 이 골반에서 시작해가지고, 척추 골반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죠? 이걸 여러분, 우리 뒷모습이에요. 다리 뒤에 쭉 내려가서 우리 무릎 관절까지 내려가 있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허벅지 뒤를 만져보세요. 그거, 네, 햄스트링. 예. 이 햄스트링 근육은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완. 굉장히 척추 건강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간과하고는 여러분 척추 디스크도 치료하기도 힘들고, 예, 협착증도 예방과 치료가 정말 힘들다. 저는 정말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또 더 나아가 건강한 허리를 가진 분들을 하더라도 이 햄스트링 근육이 운동을 해서 이완시키지 않으면은 디스크 발목이는 올라간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햄스트링 근육을 다시 한번 비유해서 소품을 준비해왔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위에는 골반뼈예요. 골반뼈. 요거는 쭉 내려와서 뒤에 있는 무릎뼈예요. 골반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릎까지 연결되는 것은 무슨 근육? 햄스트링 근육이에요. 자, 햄스트링 근육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강화를 시켜서 강화. 단단해. 어우, 꿀벅지예요. 어우, 뭐 훌륭하지. 근데 자, 이분이 이완, 스트레칭을 간과한 거예요. 이 스트레칭 운동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평소에 여러분 생활 습관도 햄스트링 근육이 굳어버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언제?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앉아있으면요, 햄스트링 근육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좌식 생활,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서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계속 굳어가고 짧아집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네. 그죠? 굉장히 척추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칭 안 하게 되면은, 짧아지게 되면은 근육이 땡기죠. 그래서 골반이 내려가요, 이렇게. 언더스탠드? 이해돼요? 예. 햄스트링이 짧아질수록 골반은 뒤로 후퇴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유명한 골반 후방용사. 우리가 늘 얘기했던 전방용사의 반대, 후방용사. 골반이 후방용사로 가게 되면은 허리는 어떻게 보세요? 허리는 어떻게 해요? 뒤로 휘죠? 척추 후만증. 척추 후만증은 뭐다? 디스크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시죠? 전방용사. 뭐죠? 우리 배웠죠? 골반이 앞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리는 수직을 그리고 허리는 안테리어 커브. 전만을 유지하죠? 이게 디스크 안 생긴 자세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걷고, 뛰고, 앉아도 이거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햄스트링 근육이 너무 굳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땡기니까. 그러면은 허리가 당연히 뒤로 후겠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오늘 핵심입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절대로 허리 굽히지 마세요. 많은 선생님들도 하는 말이에요. 절대 허리 굽히지 마세요. 맞지. 예. 허리를 구부리면은 이렇게 후만이 되잖아요. 후만. 후만이 되면은 디스크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 그런데 좋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럼 허리를 굽히지 않고 어디 살아요? 응? 허리를 안 굽히고 평생 살 수 있어요? 그죠? 불가능해요. 애기 키우는 엄마 허리 한 번도 안 굽힐 수 있다고? 그리고 뭐 생활하다가 핸드폰 떨어졌어? 아니면 뭐 가다가 5만원짜리 주워야 돼. 근데 허리 안 굽히고 주술 수 있어? 물건도 들 때가 있을 테고. 무의식적으로.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허리 디스크가 터지거나 다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이야? 안 할 수 없다. 자, 원칙만 말하면 답은 아니에요. 원칙은 알겠습니다만,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허리를 굽히되 허리가 다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허리 굽히지 마라. 맞다. 하지만 허리 굽힐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허리를 바로 굽히는 방법을 설명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햄스트링이에요. 자, 햄스트링이 짧으신 분들은 앉을 때 앉거나 물건을 들으려고 허리 숙일 때 땡기니까 이 허리가 같이 무너져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신 분들, 사무직 분들은 이렇게 된 이유는 햄스트링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릴렉스,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숙여도 땡기지 않아요. 자, 고무줄 묶어볼게요. 고무줄. 햄스트링 근육이 평소에 스트레칭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탄력이 있죠. 이런 분들은 물건을 들 때 마찬가지예요. 골반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똑같이 허리를 구부리지만 이게 망가지지 않고 골반과 고관절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충분히 물건을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햄스트링이 따뜻하게 구는 분들은 땡겨요. 애들을 땡긴단 말이죠. 허리가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후방경사이자 척추만이에요. 그러면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소위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가 이거예요. 이렇게 굽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거가 가능하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만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완시키지 않고 자세를 공부해서 바르게 앉기, 바르게 들어올리기, 바르게 뭐 굽히기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은 햄스트링 이완이다. 그러면 좋아. 내가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디스크가 있는데 햄스트링 이완은 어떻게 하나요? 네, 맞아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함부로 하면은 허리가 망가집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 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법도 있지만 여기는 척추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허리 통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햄스트링 이완법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햄스트링 이완 방법은요, 매트에 누워서 다리 발바닥에다 숨 걸고 당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명한 거. 효과적이고 쉽고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평소에 허리 디스크 진단받으신 분들은 좀 해보시다가 통증이 심하면은 하지 마셔야 되고 각도를 너무 90도로 올려가지 마시고 한 뭐 20도, 30도, 40도 올려가면서 다리가 쭉 당긴 통증이 온다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로만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앞에 쓰세요. 쓰시고 여기서 핵심, 어떠한 동작을 하든지 간에 허리에 있는 척추의 이 각도 있죠? 전방경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다가 이렇게 굽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구부리다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면 거기까지 마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허리를 굽힐 필요 없는 겁니다. 핵심은 척추 전방경사가 무너지지 않는 한도만 해라. 먼저 쓰시고 다리는 어깨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 하신 상태에서 첫 번째 1단계, 이거는 좀 쉬운 거예요. 하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허리는 이게 아니라 엉덩이 내미시고 허리에 골을 만드세요. 골. 전망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무릎을 굽히세요. 괜찮아요. 살짝 굽히세요. 릴렉스. 한 상태에서 후퇴하세요. 하시고 자, 허리 각도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피세요. 피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척추를 또 지키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하면 강하게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허리 각도가 유지가 될 것 같으면 더 빼세요. 한 다음에 휴식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 빼면서 허리 각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약간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쭉 후. 10초. 원래 10초. 이거 했는데 허리가 별로 안 아파요. 그럼 레벨 2로 올라가세요. 이번에 더 힘들어. 자, 이번 뭐냐? 됐죠? 이번에 뭐냐? 이거야. 이거 벌써 이거 하는 순간 허리 무너져 버렸어. 이미 햄스트링이
많이 짧으신 분들은 허리를 이렇게 굽는 것만으로도 이거 벌써 무너져요. 반드시 각도 유지하신 상태에서 자 해볼게요. 무릎을 피는 것만으로도 벌써 끝났어요. 그냥. 여기는요 펴도 진짜 이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 다시 해볼게요. 자 탄 무릎 굽히고 이 상태에서 전면 보고 펼게요. 다리 하다가 조금 더 하면 10초 그래서 이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게 유연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게 돼요. 이게 뭐예요? 역도 선수들이 왜 바벨이 엄청난 무게를 들면서도 허리를 지키냐 바로 이거예요. 햄스트링이 엄청 유연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따라서 디스크 협착증 허리 굽히지 마라 NO 굽혀라 근데 제대로 굽혀라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